모델하러 온 거야, 지금? 응. 나도 모델하러 온 건데. 형은 넷마블 쪽이 아니지 않아요? 넷마블 맨이야. 제2의 나라를 몸에 새길 수 있어. 뭔 미친 소리야, 이거는. 제2의 나라로 가자! 가자! 야, 여기가 넷마블 신사옥이 공원? 오, 씨. 클라스 호수? 오, 모델입니다. 네네네. 넷마블 입성. 와, 어머. 엄청 좋다. 우와. 지사옥은 와봤었거든요. 얘가 소드죠, 그럼? 얘가 소드. 탱커, 궁수, 전사. 이번에 여기로 옮긴 거예요? 뭐 새로 왔는 거예요? 신사오? 근데 안에 새 건물이더라고. 맞아. 안녕하세요. 광고를 체결하러 왔는데요. 네, 네. 32층으로 가시면 돼요. 나 이런 거 사보고 싶었어. 좋네? 아, 좋다. 안녕하세요. 모델이에요. 네.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수트 딱 입고 사원증 딱 하고 신입사원 같은데? 신입사원보다 약간 우리 아빠 회사 같지 않아요? 제가 넷마블이랑은 또 연이 깊습니다. 대표님이랑 친해요. 김건이라고. 혹시 낙하산?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르던데? 넷마블 저랑 가족이에요. 회의실인가 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딘딘이냐? 형 왜 여기 있어요? 야, 뭐야? 형 왜 여기 있어? 뭐야, 갑자기 왜 나와 여기서? 모델하러 온 거야, 지금? 응. 나도 모델하러 온 건데. 형은 넷마블 쪽이 아니지 않아요? 뭔 미친 소리야, 이거. 아니, 형은 넷마블 맨이야. 나는 넷마블이랑 뼈가 깊어요. 모바일 대표님이랑 친해서 구사옥일 때 와가지고 막 소주 먹고 편의점에서 눈물 흘리면서 라면 먹고 막 신사옥이 지어지는 과정을 다 본 사람이야, 나는. 그럼 인맥 사이는 끝났고 딱 봐봤지만 게임 이름 자체가 제 이의 나라잖아. 오. 어? 형의 지금 기본적인 시그니처 넘버가 뭐야? 이야. 있잖아. 딱 봐도 이건 나를 지금 딱 저격을 맞는 거라고. 아, 아니 제 2의 나라 우리 1등 만들어야 되는데 2등 하는 거 아니야 형 때문에? 너 게임은 뭐 좋아해? 안 좋아하잖아.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넷마블 탑부장 박윤모입니다. 엄청 귀걸이도 끼시고. 너무 젊으신 거 아니에요? 제휴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가장 어린 사업부장입니다. 아 최연소예요? 네. 오. 능력남. 아이고 아닙니다. 아니 김건 대표님이라고 아시죠? 네, 네. 알고 있죠. 친한 형, 친한 형. 어디서 인맥질이야 지금? 아니, 친한 형, 친한 형. 그러니까 오기로 했어요, 오기로 했어요. 지금 심하네. 아니 그냥 대표님 아는 형, 아는 형. 두 분을 오늘 여기 모신 거는 네. 넷마블 최고의 신작.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MD로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MD가 모델. 일단 저 뒤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든지 다 하는 모델 협약식. 아 그럼요 모델이죠. 네. 모델이죠. 아 일단은 계약서 일단 사인부터 좀 하셔야 되는데 사인부터 하고 나머지를 말씀드릴까. 회사랑 해야 되는. 읽어보는 거 나중에 하시고 사인부터 좀 해주세요. 뭐라고요? 잠깐만요. 기존에 내가 했던 계약 과정이랑 너무 다른데? 이래가지고 빨리 되셨구나 사업부장. 아 그럼요. 추진력이 있어야죠. 뭐든지 협조한다 이런 거 좀 뭐든지라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치 뭐든지가. 아, 그거는 이제 사인하고 얘기하시죠. 아 나는 페이만 높으면 제 2의 나라를 몸에 새길 수 있어. 형. 저도 형 문신할 수 있죠. 아 저기 새길 수 있어. 여기 이자로 해가지고. 페이에 따라서 다 할 수 있어. 근데 제 2의 나라에서는 왜 저희 둘을 컨택한 이유? 일단은 워낙 게임도 두 분이 잘 아시고 프로 게이머로서 생각나는 포인트나 이런 거는 좀 구린 것 같은데 라는 부분도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피드백도 해주고. 네네네. 아 근데 사실 농구 선수가 축구하면은 다른 거 모르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MMORPG에 좀 적합한 나? 나? 아, 까는 거야, 지금? 아니, 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형이 지금 얘기를 안 하니까 어떤 게임을 하셨어요?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몬스터 길들이기 하세요? 넷마블 거? 제가 뭔 길 3년 동안 엄청 열심히 하다가 네, 그 대표님을 만나게 됐고 뭐 어떤 게임? 저는 다른 게임 어떤 거 정말 그냥 숫자 2 때문에 섭외되신 거네요. 게임계의 거장이에요, 그래도. 아, 그러니까 이렇게 또 직접 이렇게 사인하는 거 처음이라서 맞아 긴장됐네요. 자 일단 저도 일단 사인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얘기를 좀 이제 자세가 좀 건방져주셨네요.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근데 이분 연기자 같은데? 서프라이즈라는 거 나온 거 아니야? 재훈 배우 아니죠? 아이고 그런 말씀이 진짜 부장님 맛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그 영상이 다른 RPG랑은 다르더라고요, 약간. 그렇지. 네, JNR라는 지브리 스튜디오와 레벨5라는 개발사가 합작해서 만든 니노쿤이라는 원작 IP를 사용해서 넷마블에서 모바일로 제작을 하는 MMORPG입니다. 거기랑 협업을 한 거예요? 네. 또 음악은 히사이시조님께서 작곡하신.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노래 다 한 사람 아니에요? 그 감독님? 네, 네. 아, 진짜로? 엄청난 분. 저희가 이 게임을 만들면서 노력을 했던 거는 동화 같은 감성과 동화 같은 세계에 직접 어떻게 하면 빠져드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 특히나 원래 원작인 니노쿤이 하면 유명한 게 또 스토리거든요. 세계관. 그치 그치. 세계관이 요즘은 게임도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저는 스토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가지고 이런 거 다 보면서 진짜 약간 슬플 때 정말 눈물도 흘려요. 게임하면서. 단순하게 그냥 남들과 경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투 외에도 할거리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으로 만들고자 노력을 좀 했어요. 일단 너무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실제로 해보고 두 분께서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퇴근 전까지 홍보 플랜을 짜서. 홍보 플랜을 짜서. 아, 오늘요? 두 분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죄송한데 홍보 플랜은 넷마블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분께서는 뭐든지 다 하는 모델, 뭐든지 다 하는 모델 이미 사운드 하셨으니까요. 진짜 궁금한 건데 이분 사업부장님 맞아요? 아, 진짜로? 짜는 거야, 솔직히 뭐 어렵지 않죠? 잘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건데요. 일단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안건을 준비해볼 테니까 초이스를 해주셔도 되고. 네. 알겠습니다. 사진으로 또 증거도 남겨야 되니까. 아, 네네. 증거요? 단어 표현이 좀 사업자님 이상하신데. 일단은 부장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부장님 자세가. 아, 여기야? 우리 사무실이야? 기가 막힌데? 뭐야? 문화재 도입 시급, 홍진호 발음의 C급이에요. 아, 이게 칭찬이야? 들리잖아, 이젠? 형, 사람이 많았는데 들려, 지금. 아, 이제 게임을 해봐야 되는데. 야, 야. 오. 야, 야. 오, 우리가 처음 하는 거 아니야? 오. 와, 그래픽 뒤진다. 캐릭터, 캐릭터. 아, 캐릭터. 얘는 딱 보니까 검사야. 아, 미치는데? 아, 나는 검사 많이 하거든. 아, 진짜? 빨간 거, 와, 또 내 스타일이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나 군수 좋아해. 너는 무조건 딱 몰래 치고 빠지게 약간 좀 약한 거 좋아하는구나. 약삭하게 해야지 안 죽어. 게임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 혹시 알긴 아는구나. 사실 요즘 커스터마이징이 너무 잘 됐어가지고. 와, 눈 컬러 오드아이가 돼. 와, 오드아이 돼. 좋다, 멋있다. 오, 예쁜데? 어, 체형. 체형이 어떻게 돼? 우와. 아, 커져. 형, 키 좀 크게 하자. 안 돼, 안 돼. 이게 현실에서 좀 조그만 분들이 게임에서 크게 하려고 막 하는 분들 있어. 시작 게임 들어가봐. 동작 크면은 어그로가 잘 끌려가지고 잘 뚝 감아져. 아, 그래? 그냥 작아야지만 잘 안 보여가지고 잘 피하거든. 아니, 근데 게임에서까지 작아야 돼? 아, 그러면 팔이라도 길게 하자. 잠깐만. 머리 작게 하고. 그럼 괴물 같잖아. 야, 머리 작아. 밸런스가 안 맞아 지금. 아니, 허벅지 두께가 지금 무슨. 키 작게 했잖아. 어, 좋아, 좋아. 어? 아, 이게 그 가상현실처럼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오는 거구나. 야, 다른 RPG랑은 다르다 이게. 아, 재밌겠다 이거. 초반에는 쿨을 쫓아가야 되네. 기술, 기술, 기술. 와, 개멋있다. 할 거 없어? 할 거는 이쪽에 있을걸? 죽었어. 아, 고양이 없다. 고양이 타자. 끝난다 이거, 야. 엄청 크네. 진짜 잘한다. 이거 한 번 틀면 12시간 무조건이다. 오, 맵이 많네. 아, 저 초승 때 보소. 어, 너무 예쁘다. 야, 요즘 이 코로나 시국에 뭐 여행도 못 가는데 여행 가는 느낌이 나네요. 근데 진짜 게임하면서 이런 경치가 너무 좋으니까 이런 걸로 이제 힐링하시면 많더라고. 재밌는데? 나 부장님 미션 기억하시죠? 퇴근 전까지 홍보 플랜을 짜. 어, 재밌네. 이거 나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오랜만에 느끼는 흐름을 느꼈어. 마케팅을 어떻게 되나? 우리가 뭐 전단지 뿌려가지고 80년 되네? 아니. 가장 무난한 거는 그런 거지. 개인 그 채널. 유튜브 해요? 나도 하지. 몇 만? 지금 있는 건 한 8만 정도 있어. 아. 너 하니? 그냥 9만. 9만? 난 1년 쳤어. 아, 그러니까 9만 5천? 이거 심하네. 요즘 그거 많이 하더라고요. 라이브 커머스. 그거 홈쇼핑 같은 거 아니야? 내가 삼성이랑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거. 삼성이랑? 아, 그냥 친해요. 다 친하네. 커머스가 유입이 쉽잖아. 우리가 게임을 라이브 커머스 한 대가 있었나 지금까지? 없을걸?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로 해보자 이거지. 아이들은 잘 참았는데?
아니 근데 뭐 형이 게임 쪽에서 큰 손이긴 하지만 필드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긴 해요. 페이커라든지. 친구는 있잖아요. 알지. 전화해가지고 우리 라이브 코머스 할 때 잠깐 와줄 수 있냐. 전화번호가 없어. 만나면 인사는 하는 사이. 아 예전에 관광 같이 쭉. 그때 내가 좀 많이 좀 이끌어줬는데 지금 연락이 안 돼. DM이라도 보내봐요. 아, 유튜브 댓글이라도 달아놔봐. 형이 근데 약간 좀 1등한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아 그래? 아 그래? 뭐 연예인이나 셀럽들이면서도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 너무 많으니까. 하영이도 게임 좋아하고. 전화해볼까? 어 깜짝이야. 하영아 뭐해? 오빠 전화해놓고 왜 오빠가 놀래요? 야 어 깜짝. 예고장아. 나 딘딘인데. 그리고 우리 둘이 JN아라 모델이 됐어. 라이브 커머스 해본 적 있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그래? 나중에 우리 라이브 커머스 하면은 한번 놀러라고 해. 그냥 한번 놀러 올래? 아니 오빠 지금 이게 뭐가 잘못된 거 같은데. 어. 내가 넷마블 사장님이면 어. 딘딘 빼고 나 넣지. 왜 자꾸 통화? 야야! 아니 얘는 꺼버렸어 갑자기 얘 또. 얘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러면 지인 중에. 어 여보세요? 형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를 해보려고 해요. 게임을 팔아? 게임을 파는 건 아니고 사전 예약을 하시라고 한 다음에. 뭐, 재밌겠네. 괜찮죠? 홈쇼핑 같은 데서 사전 예약 시키는 거네. 그치 그런 거지. 그런 라이브로 라이브 홍보하면서. 누구죠? 어? 넷마블 대표님이죠.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미친 거 같아 얘. 전화해주네. 어우 당황스럽네. 아니 그러면 뭐 사업부장님한테 전화를 해볼까요? 부장님. 네네. 그 딘딘인데요.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 요즘 핫하잖아요. 게임을 라이브 커머스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시도로 한 데가 없어요. 저희가 최초입니다. 최초 이거 느낌이 좋은데요 이거? 표를 그러면 어디에 두냐가. 동시 접속자 수가 2,000명을 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 뭐 사실 여기 진호 형도 있고 하니까 2,222명 가시죠? 두 분의 그 명성과 이름값에 비하면 지난번에 스윙스랑 할 때 800명 들어왔어요. 두 분은 충분히 22만 명을 할 수 있다. 22만 명을 할 수 있다. 뭔말? 이분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네. 22,000도 아니고 22만? 끝까지 들어가는 네. 처음 도전하네. 라이브 커머스기도 하고 해서 22,222명 얻었으니까. 그래요. 누적이면 가능하지. 누적이면 가능해요. 자, 누적 22,222명 가시죠. 그러면 22,222명 가면 우리 뭐 해주실 거예요? 인센 있어야죠. 그 정도 끝내다 나와주면 연장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형이야.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야. 네, 그렇게 하시죠. 라고 했을까. 승인 받은 거네, 지금. 아, 라이브 커머스 진행하려 재밌을 것 같아.